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봇 위에 매는 띠는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건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비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샬롬.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과 5절은 서론적 명령이며 6절부터 39절은 대제사장의 각종 복식에 대한 규례, 40절은 대제사장의 복식에 준하는 일반 제사장의 복식 규례, 41절로 43절은 제사장 복장의 착용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의미하였으므로 그 복식도 주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1절로 5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직무에 전념할 사역자로 아론 가족이 선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론의 이 네 아들은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성막 건축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께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 후에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반면에 이다말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을 제사장에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정치 분야를, 아론과 그 일가로 이어지는 레위 자손이 종교 분야를 책임지는 재정 분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들이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창작된 고안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 기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역할을 했던 구약의 제사장은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따라서 이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함께 해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의복이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복이 영화로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아름다운 성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그 의복이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마음에서는 사랑과 미움 등 감정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모든 생명과 지혜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자로 지혜로운 영,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자를 일컫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의복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을 성별한 뒤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조건은 내적 청결과 외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아멘. 대제사장의 복식이 세부적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흉패 에봇의 앞가슴에 달린 정방형의 장식용 세마포 주머니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으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사를 묻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습니다. 에봇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 또는 조끼의 일종으로 앞과 뒤가 견대와 허리띠로 연결되고 이 위에 흉패가 메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의복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의복 중 제일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옷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안에 받쳐 입는 일종의 긴 겉옷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며 아래 위가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짠 옷으로 아랫자락에는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이 교대로 달려 있게 하였습니다. 반포 속옷, 흰 실과 짙은 청색 실을 엮어 짠 속옷으로 겉옷 밑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일명 자수 속옷이라고도 합니다. 이 옷은 겉옷의 안에 입기 때문에 속옷으로 불릴 뿐 실상 가장 안에 입은 속옷은 아니며 제사장들이 일상에 입는 의복입니다. 관은 대제사장이 제사의식을 침례할 때 머리에 쓰는 원추형 모자입니다. 띠는 에봇을 고정시키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시키는 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띠는 색실로 무늬로 놓아 짰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성의에 사용된 각종 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금실을 제외하면 나머지 4색은 성막의 제1앙장, 성소 안의 휘장, 그리고 성소 입구의 휘장과 동일합니다. 6절로 43절까지는 대제사장 성의의 식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봇, 흉패와 우림과 둠밈, 에봇 받침 겉옷, 정금으로 만든 패, 반포 속옷,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배로 된 고이 등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금실은 금빛을 띈 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금을 얇게 편 뒤 가늘게 실 모양으로 만든 진짜 금실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애굽에서는 진짜 금을 얇게 펴서 가늘게 실로 만드는 기술과 또한 이 금실로서 직물을 짜는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성의에는 진짜 금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을 짓되 이 6절로 14절은 에봇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말은 어원상 의복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제복을 가리킵니다. 이 옷은 앞이 어깨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며 뒤는 등 부분만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는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을 연결하는 견대가 있고 허리는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앞치마 혹은 조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 배실에 금실을 섞어 짜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화려한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예표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 견대는 어깨띠를 말합니다. 에봇의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을 어깨띠로 연결시켰다는 말이죠. 양쪽 어깨에 걸침으로 견대는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아멘. 에봇의 허리 부분에 부착되어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메어주는 허리띠입니다. 청홍자색실과 흰 배실의 네 가지 색실에 한 올 한 올씩 금실을 섞어 천을 짜도록 했고 에봇의 각 부위가 분리되지 않게 하나의 덩어리로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따라서 띠도 에봇과 함께 짜진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멘. 에봇의 양 어깨 띠에 다는 보석으로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에메랄드, 녹주석, 붉은 마노 등의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붉은 마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 두 개에 각기 여섯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연치대로 구별하여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호마노가 달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질이 단단한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는 이런 고도의 세공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류할 때에 세공술이 발달한 애굽에서 배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연치대로라는 말은 연령순으로라는 뜻입니다. 나이대로라는 뜻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오른쪽 견대 위의 호마노에는 나이가 많은 여섯 아들의 이름, 왼쪽에는 나이가 어린 여섯 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반지에 도장을 만들어 공문서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반지에 도장을 파는 방식으로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금태에 물리고 라는 말은 호마노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호마노를 물릴 에봇의 견대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라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기념보석은 대제사장의 책무를 깨우쳐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두 견대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감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호마노는 대제사장에게 기념보석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세상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태나 사슬은 흉패를 에봇에 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으로 사슬을 닦는다는 말은 금실을 꼬아서 사슬을 만든다는 말이죠.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에봇의 앞가슴에 달린 주머니 모양의 장식입니다. 판결 흉패란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사를 판결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레위기 8장 8절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멘.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흉패의 재료와 제작 방법은 에봇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한 뼘의 치수는 반 규빗, 지금으로 치면 22.5cm입니다. 그러므로 흉패는 한 변이 반 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두 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패가 두 겹인 이유는 흉패에 달린 보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함인 동시에 뒤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아멘. 흉패에는 가로로 3개씩 모두 네 줄로 도합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12 보석은 12 지파의 상징물입니다. 제일 첫째 줄에 있는 3개 보석은 붉은색, 금색, 녹색을 띤 보석들입니다. 이들 보석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보석들을 가리키는 원어나 보석들의 특징이나 색깔 등은 오늘날 보석들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보석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 12보석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불가능하고 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성의를 제작하기 위해 당시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각종 보석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신앙 태도만 본받으면 됩니다. 18절입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흑만어요. 아멘. 석류석은 연녹색이며 남복색은 하늘색이며 흑만어는 연황색을 띤 보석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석류석은 루비 혹은 에메랄드, 남보석은 사파이어, 흑만어는 다이아몬드 또는 오닉스라는 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아멘. 호박은 투명한 오렌지색 또는 옅은 갈색 내지는 붉은색, 백만호는 다양한 색들의 혼합색이며 자수정은 보라색을 띤 보석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녹보석은 금빛을 띤 녹색 보석입니다. 이 색깔은 감람나무의 잎사귀 색깔을 닮았다 해서 감람석이라고도 합니다. 호만호는 검정색과 흰색과 빨강색의 겹줄 무늬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일명 얼룩만호 또는 줄만호라고도 합니다. 벽옥은 전혀 광택이 없는 투명한 색 내지는 갈색, 빨강색, 노란색을 띤 보석으로 봅니다.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금태는 12개의 보석들을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고정시키기 위해 보석들 둘레에 쳐진 검사슬로 된 테를 일컫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 하나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봇의 견대 위의 호마노와 흉패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의복 두 군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보석으로 된 반지에 이름을 새기듯이 흉패의 12보석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아멘. 금을 얇게 펴서 실처럼 가늘게 만든 뒤에 꼬아서 만든 사슬을 흉패 상단 양쪽 모서리에 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금사슬은 에봇의 견대에 있는 금태에 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아멘. 흉패 상단 양끝의 두 검사슬을 맬 수 있도록 마련된 흉패 상단 양끝의 두 고리를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껏 두 고리에 꿰어 메고 아멘. 에보서의 견대에 흉패의 상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두 금사슬을 흉패 상단의 양 끝에 있는 두 금고리에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뜻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아멘. 흉패 상단의 에봇의 견대에 붙들어 매기 위해 마련된 두 금사슬을 흉패 상단의 양 끝에 있는 두 금고리에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뜻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아멘. 흉패의 하단 양쪽 모서리 안쪽 여기에 또 다른 두 개의 금고리가 부착되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아멘. 에봇의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허리띠의 바로 윗부분으로 이곳에도 금고리가 두 개 부착되어 흉패 하단을 대제사장의 몸에 단단히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흉패의 하단 부분을 에봇의 허리띠 윗편의 두 고리에 연결시켜주는 끈을 말하며 흉패의 상단을 견대에 연결시키는 끈으로는 금사슬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에봇 견대 위의 두 보석 호마노와 흉패에 장식된 열두 보석 두 군데입니다. 이 두 부류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견대 위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이며 가슴 위에 흉패 열두 보석의 이름은 대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슴 속에 품어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우림이라는 말은 삐뜰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중대사를 판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때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모양의 제비 도구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이것을 가슴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멘. 에봇 받침 겉옷은 글자 그대로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받쳐 입는 옷으로 단순히 겉옷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서복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14절입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멘. 레위기 8장 7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이 의복은 위에서 아래까지 무릎 조금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며 아랫자락에는 둘러가며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장식물이 교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청색은 짙은 하늘색과 비슷한데 이는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겉옷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옷으로서 머리 위쪽으로 입고 벗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겉옷은 단순히 상체에 걸치는 망토가 아니라 온전한 옷 모양을 갖춘 의복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들어갈 부위의 가장자리를 이중의 곁으로 천을 댄 다음에 꿰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벗을 때 쉽게 찢어지거나 실이 풀어 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의 우아함과 품위를 더하기 위하여 목 부분에 깃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은 실용적인 측면과 예술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매우 높은 수준의 의복임을 알 수가 있죠. 본문 33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멘. 겉옷의 아랫자락에는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이 교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석류 열매는 고대 근동에서는 풍요로움의 상징물로 여겨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 아랫단에 달린 석류 장식은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았는데 금방울을 매단 이유는 제사 집례 시 대제사장이 흔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도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의 제사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안의 상황을 대충 짐작케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방울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권위와 위엄의 상징물이었다는 사실도 금방울을 사용한 무시 못할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멘. 겉옷의 가장자리 곧 아랫단에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장식물을 번갈아가며 달았는데 그 구체적 모양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성소에서 제사를 집전하다가 여호와께 부정을 범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유사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시신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목에 줄을 메고 지성소에 출입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면 이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 의식을 집례하고 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열납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대제사장의 직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36, 37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그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패는 대제사장의 관에 붙이는 장식의 일종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금패라고 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여 성패라고도 불립니다.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에 붙은 금패를 보시고 그로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결과 거룩을 보장해 주셨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은 흰색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그 모양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금패는 청색끈에 의해서 관의 전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죄근이란 죄악, 잘못,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물의 죄근이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허물을 말합니다. 담당하게 하라라는 말은 없애라는 뜻입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결의 패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장해주는 표식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성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한 예표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고운 못이 실로 된 속옷인 반포 속옷은 대제사장의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인데 거의 발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의복은 속옷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실상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옷 안에 하체를 가리기 위한 고의를 입었습니다. 관도 대제사장이 제사 집례시에 머리에 쓰는 모자로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띠는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띠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아론의 아들 즉 일반 제사장을 위한 속옷과 띠와 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에봇이 없습니다. 아마도 옷의 제작은 똑같았을 겁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라는 말은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네 가지 색실로 만든 띠만 제외하면 모두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색깔의 단조로운 의복이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이 옷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입는 의복이었기 때문이죠. 이는 영적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과 성물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성별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 즉 고대 당시 중요 세 계급에 속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 구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9절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래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창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며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며 제사장 중에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임을 말해줍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고인은 하체를 가리기 위해 제사장이 안에 입는 세마포 헛바지로 무릎 약간 위까지 내려온 옷입니다. 우리말에 고쟁이라는 말이 있죠. 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는 말은 벌거벗은 몸이 감추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특별히 수치스러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벌거벗음은 하나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체를 드러낸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의한 일이었고 이는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체를 가려주는 고의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렇게 거룩한데 제사장의 그 마음과 그 내면은 또 얼마나 청결해야 할까요? 얼마나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영화로운 옷으로 입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복식 같은 그런 깨끗하고 성결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발목에 금방울을 단 대제사장처럼 조심스럽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자로 행동하게 하시고 늘 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